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또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조선일 대표께서 보고 계신 종목, SM라이프 디자인과 다날인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SM라이프 디자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이 오늘 뭐 급등을 20% 이상 했다가 약간 3%까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은 지난 여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인수, M&A 이슈가 있지요. 지금 현재 CJ&M이 이제 인수설이 이제 분분한 가운데 발표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또 주가가 또 움직일 것 같은데 오늘 그 이후로 급등을 했다가 약간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8월에 이제 이슈 때 그때 이제 어떤 기업이 인수할 것인가라고 발표를 잠정 기업 얘기할 때 플랫폼 기업이었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CJ&M이 유력한 인수 후보였는데요. 10월 달이 넘어오면서 플랫폼 기업이었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빠지고 이제 CJ&M이 본격적으로 이 SM라이프, SM그룹을 이제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 SM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지분을 18.72% 정도 갖고 있는데요. 그 지분과 함께 관련 기업들, 자회사들을 다 인수할 예정인데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어떤 회사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그 회사의 오너나 CEO, 회장님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오래전부터 글로벌 IP,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로만 그것을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작년에 9월 달이죠. 발표가 있었습니다. SM하고 미국의 유명한 만화 회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회사와 함께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특히 지금은 CJ&M이 공동 프로젝트를 가고 있는데 CJ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함께 SM 엔터테인먼트의 셀럽과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IP 저작권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게 시너지가 날 것인가에 따라서 방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조금 조율이 되면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CJ 측에 제시했던 게 좀 과도한 게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이게 M&A가 좀 늦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조만간 아마 이게 확정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회사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인쇄와 미디어 그리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1999년 12월 달에 설립된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때문에 DVD나 CD 매출이 감소를 하면서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올해 예상외로 셀럽들 그리고 엔터테이너들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청담동에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외식 산업 매출이 갑자기 증가를 하면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EPS도 작년 적자에서 올해 한 88원 3분기 정도까지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에서 올해 8.16%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네. 그 내수 발표가 문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